네. 오늘 나오신 분은요 미래세대의 김충현 선임연구위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아, 어서 오세요. 맛 갓 부임한 총각 선생님 같은. 아니, 총각에서도 저렇게 멋있나? 네? 아, 양복은 어디 회사에서 맞춰준 겁니까? 뭐, 아, 뭐, 예. 오늘 왜 좀 신경 쓰고 나왔습니다. 우리 것 괜찮죠? 갤럭시. 갤럭시 협찬. 저희는 갤럭시 협찬. 우리 협찬. 아, 네네. 협찬. 아. 협찬 아니고요. 네. 네. 제 겁니다. 아, 돈 주고 사입은? 네네네. 제 돈 주고. 네. 네. 부모님 원격 협찬. 의료라는 게 우리나라에서는 네. 이게 어떻게 보면 의사들하고 또 정부 그리고 다른 이제 권역하고 갈등의 소지가 있는 굉장히 네. 그죠? 그쵸. 이슈가 되고 있는데 미국에서는 그냥 일반화돼 있나 봐요. 사실 이것도 뭐 이번 코로나 덕을 좀 많이 봤고요. 네. 근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약간 이제 좀 어그로 끈다고 하죠. 이제 네. 그런 요것이 강해요. 근데 이제 미국이나 중국도 굉장히 지금 부각이 많이 되고 있는데 실제로 코로나를 계기로 해서 굉장히 확산이 빠르게 되고 있습니다. 예. 원래는 안 하던 거였어요? 원래 안 했다고 하긴 좀 그렇고요. 그러니까 진행은 되고 있었는데 이렇게까지 전폭적으로 가진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는 이제 좀 나중에 설명을 드릴 텐데 네. 그 의료 시장은 크게 보시면은 이게 보험을 중심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게 좋아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건강보험이 이제 공보험 단일 하나로 돼 있는데 자꾸 이제 나오면 사람들이 이제 공보험 보험 막 얘기를 하시니까 좀 헷갈리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보험은 크게 두 가지로 보실 수 있거든요. 네. 뭐냐면은 보험의 기능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프라이스 세터, 그러니까 가격을 결정하는 역할을 하는 보험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실손보험. 네. 비용을 보상하는 거죠. 예. 근데 우리나라는 그 프라이스 세터가 하나예요. 국민건강관리공단. 네. 네 그거 예. 있죠.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게 총 세 가지 영역이 있어요. 그 프라이스 세터라는 거죠. 네. 가격을 정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면 비용 네. 이만큼 드는 걸로 치고 이만큼 네. 드릴게요. 그러니까 의료는 되게 재밌는 게요. 가격을 기업이 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보험사가 정해주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구분하셔야 될 게 실손보험 생각하시면 안 되고 건강보험이 그거를 정해준다. 근데 미국은 민간보험 그게 우리나라는 공보험이 하나인데 미국은 민간보험 공보험 이렇게 두 개가 나눠져 있어요. 예. 그래서 원격의료가 사실은 민간의 영역이었어요. 그래서 민간보험에서만 행해지던 거였었는데 그게 이제 공보험 시장으로 들어갈랑 말랑하고 있었거든요. 이제 그게 이제 코로나 때문에 확 터진 거죠. 네. 그렇군요. 거기서 확 터질 때 우리 또 종목을 피킹해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 얘기를 좀 해볼 텐데 네네. 오늘 속보부터 좀 얘기를 해볼까요? 네네. 벌써 우리 네. 채팅창에 야 우리 네. 투자 빠르시네. 예, 네. 그렇죠. 네. 뭐죠? 저희는 몰라요. 네. 참 오늘 그 날이 좋죠. 예, 제가 뭐 일부러 이 날을 정한 건 아닌데 날이 참 좋아요. 예. 이게 사실 이틀 전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또 원격 의료를 확대하겠다는 발표를 했었거든요. 네. 오늘은 이제 미국 최대의 원격 의료 회사라고 텔레닥이라고 있습니다. 텔레닥. 네, 그 회사가 그 리본고라고 예. 그 쉽게 얘기하면 당뇨 관리 솔루션 회사예요. 예. 그 회사를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뉴스고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뭐 오늘 일단 이 얘기를 들어보시면은 이거의 큰 그림을 아마 읽어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네. 근데 제가 봤을 땐 저는 솔직히 텔레닥이 리본고를 인수할 거라고는 뭐 예상하지 못했지만 근데 이런 식으로 M&A 할 거라고는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예. 이제 그런 부분들도 이제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예. 그럼 텔레닥이 어떤 회사인지부터 좀 먼저 알고 시작하면 좋을 네. 것 같은데. 예. 근데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 때 그게 좀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그 이게 원격으로 제가 설명하다 보면요. 이제 여러분들이 뭐 요즘 많이 얘기들 하는 게 이제 뭐 배터리 산업, 뭐 인공지능, 예. 그다음에 뭐 면역 항암제, 뭐 예. ADC 막 이렇게 하이테크에 막 그 막 있으시잖아요. 네. 그런데 원격으로를 이제 제가 설명하다 보면은 생각보다 이게 다야 싶은 게 있어요. 예.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얘기가 딱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나라 기준으로 보면은 이 원격 의료가 겨우 이거야라고 생각하기가 되게 쉬워요. 네. 그래서 한번 투자를 하고 싶으시면은 꼭 저는 미국이나 중국에 사시는 분들, 뭐 지인이든 친구든 한번 물어보시면은 되게 설명을 잘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에서 들었을 때는 우리나라가 봤을 때는 이게 뭐야 할 건데 굉장히 이제 와닿는 변화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얘기는 아까 말씀드렸던 보험 얘기인데 그 두 개를 같이 해드릴 거예요. 네. 네. 그래서
그 일단은 중국이랑 미국 두 개 이제 나라 얘기를 조금 해드리면은 일단 뭐 텔레당 얘기니까 미국부터 얘기를 해드릴게요. 미국은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비용이 너무 비싸요. 의료비가 엄청 비쌉니다.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OECD 국가들이 이제 통계를 내요. 그러면은 GDP 대비해서 대략적으로 평균이 한 10% 정도 됩니다. 그걸 의료 비용을 지출해요. 네. 이제 그거를 이제 의료 가격으로 그냥 뭐 퉁쳐서 보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나라는 이제 7% 정도 돼요. 싸죠. 되게 싸요. 근데 이제 미국은 17% 정도 됩니다. 17, 18 정도 돼요. 네. 거의 뭐. 돈 벌어서 의료비에 대부분 예. 많이 쓴다는 그렇죠. 얘기네. 그러니까 거긴 예. 비싸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또 와닿지 않은 부분이 뭐냐면 미국은 뭐 예약제죠. 병원도 예약제입니다. 그래서 근데 병원을 방문하게 되면은 보통 이게 한 일주일, 2주일 기다린 게 뭐 예사일이래요. 느린 거예요. 그러니까 원격 의료는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당연하게 다가올 미래였어요. 네. 그렇게 하면 더 싸지고 네. 짧은 시간에 많이 볼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또 말씀드릴 게 제가 차트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러면 조금 이해가 편하실 것 같은데 5번 슬라이드 하나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미국의 그 의료 비용의 이제 지표의 이제 영어인데 이런 거는 뭐 무시해도 되고요. 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대선철 나오면 사람들이 이제 많이들 생각하시는 게 약가 네. 내린다 오른다 이런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그렇죠. 근데 보시면은 전체 의료 비용 중에서 약가는 9%밖에 안 돼요. 10%도 안 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그럼 미국의 이제 의료 비용은 대부분 다 어디서 나오냐라고 하면은 이 호스피탈이라고 하는 게 병원비고요. 병원비. 네, 피지션이라고 하는 게 이제 의사들 인건비거든요. 예. 이게 50%예요. 당연한 얘기겠지만 우리가 식당 가서 먹는 거랑 시켜 먹는 거랑 뭐가 더 쌉니까? 그거 생각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비대면으로 하면서 이제 비용을 낮출 수 있는 효용이 있는 거죠. 네. 우리는 식당 가서 먹는 거랑 시켜 먹는 거랑 우리 식당이 더 비싼데? 같거나 식당이 좀 더 비싸지. 네, 아무래도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시켜 먹으면은 자리세가 안 드니까 조금 더 네. 디스카운트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의 병원비, 의료비가 네. 대부분이 이 병원이 가져간다는 게 이게 이익이에요? 아니면 무슨 그 진료비 월세? 네. 비용, 그러니까 뭐 비용, 예를 들면 그러니까 병원에서 발생하는 비용들 뭐 입원비도 될 수 있고 네. 네. 진찰비 네. 뭐 그런 것들이죠. 근데 원격으로 하면 그런 거는 안 드는데 그렇죠. 아, 안 드는 게 아니라 가격이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굳이 병원을 안 가도 되는 상황에서 네. 그러니까 솔직히 뭐 팔이 부러졌거나 뭐 이런 상황이면 가야겠죠. 가야죠. 근데 예. 이제 그러지 않은 이제 경증 질환 중심의 환자들은 이제 비대면을 통해서 이제 의료비를 낮출 수 있는 효용을 있다는 거죠. 근데 실제로 이제 네. 그 민간 의료보험을 제가 미국에서 들어봤거든요. 네. 그때 2006년 기준으로 1,000불 어간을 내라 그러더라고. 네. 보험회사에서 월에. 네.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네? 미국 말씀. 민영. 예, 네. 미국에서. 했더니 보험 세일즈맨한테 물어보지 이게 어느 정도 좋은 거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려고 그랬더니 그 세일즈맨 나보고 하는 얘기가 도요타 캠리 수준이에요. 차로 치면. 그 소나타급이거든. 아, 얼마나 좌절했지. 그게 1,000불 내고, 코페이 뭐, 30불. 그런데, 무슨 얘기냐? 의사를 만날 일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의사가 처방도 잘 안 해줘.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호스피탈이나 이 피지션이라는 게, 실제로 굉장히 높다는 거죠. 그럼요. 네. 예. 그러니까 의사 인건비가 대부분이다. 네. 예. 그래서, 대부분의 진료를 할 수는 없어요. 네. 이게 근데 그래서 처음에 시작은 어떻게 됐냐면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저 같은 경우도 가끔 이제 애 아파서 응급실 같은 데 가보면 그렇게 비용이 비싸진 않거든요. 근데 이제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응급실 같은 데 잘못 가면은 비용이 굉장히 비싸게 나옵니다. 100만 원 단위 이상으로 나와요. 그래서 처음에 시작한 거는 이제 그런 것들. 이제 굉장히 이제 뭐 새벽이나 이랬을 때 일어나는 이런 응급 환자들을 거기서 병원까지 굳이 오지 않을 환자들을 스크리닝을 해주는 거죠. 네. 거기서 출발을 했어요. 아, 그거 괜찮네. 네, 근데 미국은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 시장만 한 170억 달러 정도 됩니다. 예. 그러면 그렇게 화면으로만 보고 괜찮습니다 하고 네. 돈 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렇죠. 근데 만약에 와야 될 상황이면 오라고 하겠죠. 근데 안 와도 될 상황이면 그걸로 끝날 수 있잖아요. 네. 네. 그러면 비용이 굉장히 세이브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점점 이제 진료할 수 있는 범위를 늘려왔던 거죠. 네. 네. 그래서 이제 미국은 그런 식으로 이제 출발을 하게 됐고요. 예. 그러니까 미국은 의료비가 기본적으로 비싼 시스템이라서 네네. 원격 의료의 효용이 다른 나라보다도 더 매력적일 수 있다. 그렇죠. 그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더 빨리 퍼져 있다. 근데 중국은 네. 이제 원격 의료가 원격 의료의 토양이 좀 다르더라고. 물론 네. 의료비도 있지만은 거기는 닥터 그러니까 네. 이 의사들의
급여체계가 너무 낮은 거야. 숫자가 많죠. 맞아요. 알바를 뛰는 욕구가 맞아요. 생긴다는 네. 거죠. 네, 그런 거죠. 좀 다르죠. 네.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를 좀 말씀드리면 중국은 네. 중국 얘기를 조금 해드리면은 중국은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중국은 미국이랑 조금 상황이 다른데 중국은 의사수가 되게 부족해요. 그게 네. 사실은 제일 문제인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공보험하는 나라들은 대부분 다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병원을 가고 싶을 때 어느 병원 갈지를 우리가 정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저희는 그거를 커트를 안 하거든요. 네. 근데 민간 보험, 특히 이제 유나이티드 헬스나 뭐 그런 식으로 미국의 보험들은 반드시 주치의를 거치는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어요. 그렇죠. 이 사람을 만나고 가라. 근데 그래도 공보험 시스템은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런 게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가고 싶은데 간다는 거죠.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공보험을 쓰는 국가들은 대부분 어떻게 되냐면은 당연한 얘기겠지만은 좋은 병원 가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우리나라는 1차 병원, 2차 병원, 3차 병원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는데 중국은 이제 그걸 클래스 1, 클래스 2, 클래스 3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대부분 진료 수요의 한 80%가 2, 3차 병원, 우리나라로 치면은. 그런데 몰린다는 거예요. 일단 먼저 큰 병원. 네. 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은 중국에서 의사는 우리나라 같은 위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는 이제 예를 들어서 자녀가 공부를 잘한다? 그러면 이제 창업을 시키거나 엔지니어를 하라고 하지 의사라고 안 해요. 의사가 부족하다면서요? 네. 근데 이제 본인들이. 열악하니까. 네. 그렇게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의사들은 보통 가시면은 수련을 한 15년 이상 걸려야 돼요. 네. 그러니까 부족하다고 해서 빨리 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아니에요. 그건 우리나라만 알겠는데 보더라도 부족한데 왜 인기가 없고 돈을 못 버는지가 궁금한 거예요. 정부가 그렇게 시스템을 만든 거지. 그 나라는 원래부터가 이제 거기까지는 뭐 이제 그 나라 문화 자체가 의사에 대해서 그렇게 뭐 대우를 해준 문화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 있는 자원을 최대한 이제 활용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당연히 거기서는 네, 턴오버를 올리기 위해서 원격 의료를 이제 자 제가 중국 얘기를 해서 괜히 좀 중국 쪽으로 샜는데 네네. 원격 의료가 일시적인 현상 아니다라는 얘기잖아요. 계속 진도를 앞으로 좀 거다. 나가보죠. 네네. 네. 그렇죠. 네. 진도를 나가보자고요. 네. 그래서 원격 의료 같은 경우는 이번에 네. 제가 이제 보험 얘기를 한 게 뭐냐면은 이게 쉽게 얘기하면 원격 의료는 플랫폼으로 이해하시면 되게 좋아요. 예. 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의사들과 이제 한 환자들을 매칭시켜 주는 일종의 플랫폼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플랫폼에 익숙하신 분들은 원격 의료 되게 쉽게 이해하실 거예요. 근데 여기서 다른 산업이랑 좀 다른 점이 뭐냐면은 의료는 시스템으로 가기 때문에 그런 주체가 기업이 될 수가 없어요. 네. 그게 뭐냐면은 이제 의료 시스템은 가격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험사가 정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비용 지불도 보험사가 정해요. 그러니까 미국을 예를 들면은 제가 병원에 갔어요. 그러면 제가 가입한 보험사가 있을 거잖아요. 그 보험사의 네트워크로 맺어져 있는 병원에만 가서 진료를 그렇죠.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보험사가 그런 가격과 비용 지불 체계에 대한 권한이 굉장히 막강하게 갖고 있고요. 근데 그거는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인데 우리나라는 공범을 하니까 그게 잘 안 와닿는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구매 결정을 할 때 그게 환자한테 없어요. 왜냐하면 그게 어떤 의미냐면 의사가 처방을 해서 나가는 구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원격 의료가 보험을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뭐냐면은 제일 마지막 끝판왕은 공보험의 영역이고 그다음은 이제 의사들이 원해야 돼요. 그런데 이 코로나 때 이게 확장된 가장 큰 이유는 공보험에서 이거의 기능을 이제 어느 정도 인정을 해줬다는 거죠. 네. 네. 그래서 그러면 지금까지 민간까지 갔다가 공범까지 커버가 된 거고요. 그래서 예, 표를 하나 보여드리면은 그 8번 슬라이드를 한번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미국의 그 보험 체계입니다. 보시면은 미국은 재밌는 게 언인슈어드라고 무보험자도 한 10% 정도 됩니다. 네. 근데 여기 보시면은 인디비주얼부터 임플로이드까지가 민간 영역에서 커버하는 게 50%가 넘어요. 네. 네. 그리고 여기 메디케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것들이죠. 이게 이제 공보험의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공보험까지 못 들어갔다고 하면은 미국 전체 인구의 50% 정도까지만 접근을 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근데 공보험 시장이 열림으로써 이제 공보험이 커버하고 있는 그 시장까지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원격 의료가 그렇죠. 그래서 이게 시장이 확대됐다는 얘기는 우리가 얘기하는 게 기업이 주체가 되는 게 아니라 예. 보험사나 의사들이 원해야 되는데 네. 일단은 보험 영역에서 일단은 시장 확대가 됐다는 부분이고 그리고 의사들도 사실 이 부분은 환자들이나 의사들이나 둘 다 거부감이 있어요.
사실 프로님들도 생각해 보시면은 진료를 제가 조금 불편하지 않으면 그래도 만나서 뵙고 싶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사실 이 부분도 분명히 심적 거부감이 있어요. 근데 예.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거는 해야 되는 상황이 온 거예요. 근데 막상 해보니까 제가 그래서 미국에서 얘기를 들어보면은 실제로 원격을 어떻게 하고 있냐 물어보니까 딱 앱을 키면은 의사가 자기 소파에 앉아가지고 반바지 입고 그리고 진료를 본대요 실제로. 화면에서 의사 네, 나온다는 네. 거죠. 예. 근데 해봤는데 실제로 성과가 좋은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그런 식으로 원격 의료가 왜 확대될 거냐, 이거는 코로나 때문에 시작은 됐지만 결국엔 그로 인해서 제일 중요한 영역인 보험사들과 그리고 의사들이 이거의 효용을 인정하기 시작했다.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죠. 과거에는 원격 의료를 했는데도 이상해서 안 했던 건가요? 그게 이상해서 안 했다기보다는 네. 공보험의 영역은 항상 늦게 열려요. 왜냐하면 이거는 세수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제일 먼저 일단 민간에서 먼저 검증이 되고 그 다음에 공보험이 열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의료기기 담당을 해서 의료기기를 보고 있지만 글로벌 시장을 보실 때 이제 초기 기업들 같은 경우가 이제 주가가 되게 튀는 영역이 있어요. 그때 보면은 대부분 트리거가 뭐냐면 뭐 FDA 허가를 받았다 이런 거보다도 공보험에서 커버를 하기 시작했다 이러면 그때부터는 되게 올라갑니다. 왜냐면 그때 의료기기가 특히 그렇겠죠. 네, 왜냐하면 그게 실적이랑 연관이 굉장히 밀접하거든요. 네. 네. 이거 해도 보험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럼 이제 많이 쓸 테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트럼프도 엊그저께 이제 확대해라 이 얘기도 결국에는 공보험한테 한 얘기예요. 네. 그럼 앞으로는 원격 진료를 하더라도 네. 하더라도 건강보험이 별도로 없는 사람들도 공보험에서 커버하면서 그거 보험금 주겠다는 뜻인가 봅니다. 그렇죠. 네. 쉽게 말하면 좀 더 싸게 원격 의료를 받을 수 있다. 그렇죠. 이제 앞으로는. 그러니까 원격 의료를 싸게 한다는 게 아니라 의료를 조금 더 저렴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환자가 내는 돈 자체가 줄어든다는 거죠. 물론 그거는 네. 이제 정부가 보조를 당연히 하겠습니다만 네. 그것까지도 우리가 보조해줄게라고 네네. 정책이 바뀌었다. 네. 그게 최근 일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공보험 시장은 사실 열릴랑 말랑 하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어떤 식으로 공보험을 허락을 해줬냐면은 의료기관에 가서 의료기관에 꼭 가서 예. 도서 지역에 있는 사람들만 살 수 있게 해줬었거든요. 네. 그런데 그게 이제는 대부분 사람들이 그러니까 메디케어나 메디케이드에 가입돼 있는 사람들 할 수 있게 바꿔준 거죠. 그렇군요. 네. 어쨌든 뭐 그 원격 의료가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때 확대된다라는 얘기는 뭐 당연히 뭐 상식적인 뭐 상식적으로 이해가 돼요. 네. 근데 이제 오늘 뭐 그 얘기를 하려고 나오신 건 아닐 것 같고. 네네. 투자의 관점에서 좀 얘기를 했는데 이게 서론이 너무 길었어요. 네. 네, 빨리빨리 좀 들어가 보십시다. 네네. 또 다른 분이 기다리시잖아요. 네네. 네. 그래서 일단 원격 의료 같은 경우를 그러면은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원격 의료를 하면 지금까지 설명드린 거를 종합해 보면은 경증 질환을 중심으로 해서 진료를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이거를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시면 되게 좋은데 MRI나 CT처럼 비싼 진료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원격 의료가 가능한 진료는 진료비가 의료 중에서 좀 낮은 것들이겠죠. 네. 그리고 근데 낮은데 그러면 수요가 많을 수 있느냐? 그거를 생각해 보면은 원격 의료로 그러면은 어떻게 규모의 경제를 이룩하지? 사실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래서 초기에 원격 의료 업체들은 규모의 경제를 이룩하는 게 되게 중요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원격 의료들 제가 표를 하나 보여드리면은. 그 10번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원격 의료 업체들 중에서 원격 의료 비중은 생각보다 높지 않아요. 원격 의료 비중이 20%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렸던 이유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경증 질환이니까 얼마 비싸지도 않고 수요가 많은 질환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업체들이 어떻게 선택을 했냐면 미국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B2B 사업을 하기 시작합니다. 원격 의료 업체들이?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희 회사로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회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원격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 줄 테니 근데 임직원들 대상으로 구독료를 매달 내달라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한 거죠. 보험 영역과는 관계없이? 네네네. 예. 그러니까 민간 영역을 건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시면 원격 의료비가 생각보다 높지는 않았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규모의 경제를 이룩했던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중국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기도 이제 살아남아야 되니까 이제 거기서는 이제 건기식 같은 제품들을 팔기 시작했던 거죠. 원격 의료 업체들이? 네네.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살아남아야 되니까. 그렇게 했는데 이제 코로나를 대비하면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이제 여기 그 슬라이드 보시면은 원격 의료비가 원래 한 16%밖에 안 됐어요. 근데 이게 24%가 늘어납니다. 원격 의료 수요가 늘어난 거죠.
당연히 네. 병원 네. 직접 가기 어려울 테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된 이유는 보험 시장이 확대해서 그래요. 예전에는 원격으로 쓸 수 있는 사람들이 민간 영역이었는데 지금 공공까지 확대되니까 당연히 원격 수료 수요가 늘어나겠죠. 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그러면은 이제 그 규모의 경제를 이룩하기 위해서 그 기업들하고 컨택을 하면서 B2B 시장을 통해서 규모의 경제 이룩을 했어요. 그 다음 단계는 당연한 얘기겠지만은 원격 의료로 할 수 있는 그런 진료의 메뉴판을 일종의 늘리면 좋겠죠. 그래서 이 기업들이 이제 그런 뭐 가벼운 진료가 아니라 진료의 그런 메뉴판을 늘리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런 일환 자체가 오늘 인수한 텔레닥의 리본고를 인수한 그 배경이에요. 그 부분 다시 한 번만 전해 주실까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아픈 거를 생각을 해보면요. 크게 네 가지를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어요. 되게 가벼운 경증 질환. 네. 그 다음에 되게 심각한 중증 질환. 그리고 정신 질환. 그 다음에 마지막이 만성 질환이에요. 모든 질병이 그 영역 대략적으로 안에 들어갔죠? 이렇게 예. 커버할 수 있겠죠? 예. 당연한 얘기겠지만은 원격 의료는 기술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수술 이런 걸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처음 출발은 경증 질환에서 출발을 합니다. 코로나도 일종의 스크리닝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경증 질환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원격의료 업체들이 메뉴판을 확대하고 싶어하는 가장 큰 영역이 정신 질환과 만성 질환 영역입니다. 이 두 가지 영역의 가장 좋은 점은 일단 공통적으로는 정기 수요가 있어요. 정신 질환 같은 경우에는 예. 꾸준히 받아야 되고 만성 질환은 완치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계속해서 치료나 관리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큐가 되고요. 근데 이제 정신질환의 장점은 이거는 보통 보험 처리가 안 됩니다. 네. 우리나라에서도 잘 안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요거는 대면하는 것보다 훨씬 싸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대면에서 정신질환 치료를 받는 것보다 네. 원격으로 했을 때 가격을 더 많이 다운시킬 수 있어요. 비용을. 근데 네. 의사 입장에서는 네. 대면하러 온 환자를 만나나 모니터에 있는 환자를 만나나 네. 같은 얘기 또 해야 되고 시간도 비슷하지 네. 않나요? 대신 턴오버가 올라갈 수 있죠. 그러니까 다음 네. 환자 할 때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식이에요. 미국은 땅이 넓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가 밤이지만 지금 낮인 지역도 있어요. 우리가 낮일 때 밤인 지역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자기가 집에 가서 시간 남을 때 접속해서 하고 더 이제 자기 추가 수익 벌고 이렇게 하는 개념인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진료를 비대면이나 원격으로 다 전환을 하는 게 아니라 의사가 그러니까 그 당시에 유유한 의사 인력을 이 사람 환자랑 매칭시켜주는 일종의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의사분들 투자하는 거군요. 자, 이렇게 하십시다. 이게 원격 의료에 대한 이 공부를 하는 건 좋은데 네.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은 원격 의료의 어떤 시스템이라든지 가야 될 방향성에 대해서는 다 동의한다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그래서 어떡하라 합니다. 아니 그래서 뭘 투자하고 뭘 어떻게 그 얘기를 해주셔야지 지금. 네. 네? 그래서 사실 네. 이제 뭐 종목 얘기 같은 부분은 이제 네. 좀 그렇지만 그냥 이제 사실. 아니 종목 얘기 하셔도 돼요. 네. 근데 이제 여기 근데 미국 업체는 원격 의료를 네. 투자하고 싶어도요 투자할 네. 업체가 하나밖에 없어요. 네. 네. 상장사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근데 아 이제, 그래요? 네. 아까 그거예요? 네. 텔레다? 네. 뭐 이제 상장을 준비하는 회사들이 몇 개 있긴 한데요. 네. 근데 이제 아직까지 상장사가 하나밖에 없고요. 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지금 상장사는 두 개밖에 없습니다. 네. 이게 이제 평안 보험 산하에 있는 평안 굿닥터라는 회사가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알리바바의 이제 자회사로 있는 알리엘스라는 회사가 있어요. 네. 그다음에 이제 텐센트 자회사로 있는 회사가 이제 IPO할 예정이고요. 네. 그래서 그 원격 의료 자체가 이제 시작한 단계이기 때문에 회사는 많지는 않아요. 그래요? 주가도 네.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랐죠. 올해 같은 경우는 거의 뭐 100% 가까이 올랐습니다. 네. 네. 많이 올랐어요. 그때 아직 지금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그걸 그 대답을 원했는데 많이 올랐군요. 거기다 또. 네. 그럼 텔레닥이라는 회사가 앞으로 주가가 오르거나 돈을 벌려면 네.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는 겁니까? 어떤 기대를 하고 있어요? 네. 그게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이제 그런 부분들의 일환들인데 이제 결국엔 이 회사는 플랫폼으로 이해하시면 좋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플랫폼의 기능을 생각을 해보면 결국에는 확장성이 필요해요. 네. 그래서 여기서는 두 가지 확장이 필요할 겁니다. 그러니까 플랫폼 안에 들어있는 환자들이나 의사들이나 이런 사용자를 늘리는 행위가 필요할 거고요.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할 수 있는 그런 놀이감들, 그러니까 뭐 메뉴판이 늘어나야 되겠죠. 그렇죠. 만날 수 있는 의사 혹은 네. 환자가 많거나. 네. 근데 보시면은, 제일 첫 번째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이게 이제, 요게 좋겠네요. 그 아홉 번째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세요. 이게 이제 텔레닥의 그 고객 수입니다. 예. 고객 수인데 보시면은 이게 작년 기준으로 해서 한
5천만 명 정도 고객을 모았어요. 네. 근데 코로나 때 분기마다 1천만 명씩 늘어납니다. 지금 7,300만 명이 돼 있는 거죠. 회원 수가. 네. 예. 미국 인구가 3억이죠. 네. 그러면 어린애들 빼고 뭐하고 하면은 굉장히 많이 모았다고. 이 상장사만 하나고 경쟁사는 네.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네. 아, 다른 것들 IPO 하고 그러겠네 이제 앞으로. 그럴 예, 그럴 이제 한 군데 정도는 지금 IPO 될 거라고 이제 뉴스가 나왔고요. 근데 예. 다른 업체들은 아직까지는 크게 뭐 감지되는 건 없는데.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고객 수를 늘려나가는 거 하나. 네. 그 다음에 보시면은 이게 플랫폼이기 때문에 그럼 그 고객이 얼마나 원격으로 쓸 거냐. 네. 근데 이게 지금 한 9% 정도 썼었어요. 근데 네. 이제 코로나 오면서 16%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아직 16%밖에 안 쓴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식의 확장이 될 거예요. 예.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그거고 두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경증 질환을 했었는데 여기서 만성이나 중증이나 그러니까 만성이나 정신 질환 이런 식으로 메뉴판을 늘어나야 되겠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시도들을 하는데 오늘 인수한 리본고 헬스도 아, 예. 리본고 인수도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코로나 환자에 대한 진료나 아니면 정신 질환이나 뭐 아니면은 뭐 응급 환자 스크리닝이나 이런 걸 하다가 만성 질환을 이제 할 수 있는 거죠. 그 회사를 인수를 했으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늘려 나가겠죠. 아, 의사가 그냥 하면 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의사가 할 그러니까 의사도 할 수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그 리본고라는 회사에 대한 설명이 조금 필요한데요. 리본고라는 회사 같은 경우는 되게 재밌는 회사예요. 네. 뭐 하는 회사냐면은 가입을 하게 되면은 집으로 혈당을 측정할 수 있는 기계를 보내 줍니다. 그러면 자기가 이제 혈당을 측정을 하잖아요. 네. 그럼 그 데이터들이 나오겠죠. 그럼 그 데이터들을 의사랑 나랑 공유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그걸 기반으로 해서 진료를 네. 할 수 있겠죠. 네. 의사도 원격으로 진료를 하려면 뭐가 있어야 진료를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만성 질환자를 어떻게 진료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도구들이 생긴 거죠. 메디컬 디바이스 만드는 회사를 그렇죠. 인수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진짜 플랫폼처럼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계속해서 여기서 지금은 근데 7천만 명까지 모았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8천만 명, 1억 명 가는 것도 좋죠. 근데 여기서 이용률이 올라가는 것도 되게 좋은 포인트고요. 네. 이미 7천만 명을 모았기 때문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용률을 어떻게 올릴 건데 제공하는 서비스를 늘리면 되죠. 우리 카카오나 네이버 같은 경우도 계속 늘리잖아요. 할 수 있는 서비스들을. 여기도 지금 그 리본고 인수도 일종의 그런 일환으로 보시면 되는 거죠. 우리가 아마 저 우리의 의료 시스템 자체가 관행이 네. 다 이제 공보 이른바 우리는 공보험 안에 다 들어 있으니까 병원을 가야 되겠다 싶으면 그냥 이런 병원을 가는 거고 이걸 원격으로 진료 받을 수 있나라고 하는 것도 우리는 혹시 병원에 전화해서 혹은 어딘가에서 네. 원격으로 해도 되나요? 아, 안 되나요?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네. 미국은 그게 아니라 원격 의료가 돌아가는 별도의 플랫폼이 있고 네. 가입해서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그런 상황인가 봐요. 되게 쉽게 생각하시면 그렇게 해도 크게 무리는 없다고 보고요. 근데 대신 할 수 있는 진료가 한정이 돼 있죠. 그거는 법으로 규제되어 그렇죠. 있습니까? 의료는 규제 산업이기 때문에. 아, 그 보험회사가 네. 그렇게 한 거는 우리 보험금 네. 안 줍니다 하면 네. 안 주는 거고. 네. 그래서 저는 이게 지금 보시면 원격 의료가 주가는 당연히 많이 올랐죠. 네. 근데 이제 성장하는 산업이나 이런 것들에서 이제 100% 오른 거거든요. 이제 시작하는 거고. 네. 근데 이제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은 저는 플랫폼 사업에 대해서 플랫폼 시장에 대해서 많이 보셨던 분들은 그럼 앞으로 어떤 일들 벌어질지 되게 그림이 그려지실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은 잘 보시면 원격 의료로 대신 건들 수 있는 영역이 뭐가 없냐면은 중증 질환은 못 해요. 그러면은 원격 의료로 기술을 개발시켜서 중증 질환을 커버할 수 있게 한다? 저는 이거는 되게 공상과학 영화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기존 의료 시스템의 원격 의료를 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병원이 원격 의료랑 제휴를 하던 아니면 M&A를 하던 간에 그러면은 처음 진료는 원격 의료 보시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하고 네. 그다음에 치료 다 받은 다음에 모니터링이나 예후는 원격으로 합시다. 이런 식으로 갈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 지금 원격 의료는 이제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수평적 M&A가 되게 많이 나왔어요. 왜냐하면 뭐가 이런 식으로 아까도 리본고 헬스한 것도 일종의 수평적 M&A예요. 그 원격으로 할 수 있는 메뉴판 늘린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부터는 이런 식으로 규모가 커지면은 이제 저는 네. 수직적 M&A도 나올 가능성이 되게 높아진다고 봅니다. 그 예가 중국이에요. 뭐냐면은 중국을 보시면은 원격으로 업체들이 모기업이 전부 다른 회사예요. 뭐냐면은 알리헬스도 모기업이 알리바바죠. 테크 회사입니다. 네. 그 다음에 평안헬스 같은 경우도 모기업이 평안보험이에요. 미국은 그런 일이 없을 리라는 보장이 없죠.
보험사랑 병원사다 거기는 영리가 가능한데 네. 그렇게 돼버리면 되게 재밌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죠. 네. 대개는 제가 얼핏 듣기에는 일단 한번 어떤 플랫폼을 통해서 원격 진료를 받기 시작하면 그 플랫폼 안에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우리는 네이버 쓰다가 다음으로 가기도 하고 왔다 갔다 네네. 하지만 거기서는 항상 그 의자가 거기 있을 테니까 네. 뭐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플랫폼도 보시면은 제일 좋은 방법 어쩔 수 없이 플랫폼 네트워크 효과가 있어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 제가 써도 그렇지만 제 친구도 써서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어떤 좋은 의사가 거기 있기 때문에 쓰는 것도 있고 네. 그래서 텔레닥도 지금까지 성장을 어떻게 하는지 그림을 그려보면은 전부 M&A로 성장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1년에 한두 건 이상의 M&A를 무조건 했거든요. 같은 일을 하는데 네. 유사한 원격. 아, 그래 커진 거구나. 왜냐하면 잘 생각해 보시면 미국은 연방 체제예요. 50개 주에서 하려면 네. 라이센스 다 새로 따야 돼요. 예. 그러면 처음부터 시작하려고 하면 그거 언제 땁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회사 괜찮은 거 다 인수해 버리는 거죠. 아, 독점을 주지는 않지만 허가는 네. 받아야 되는 거 보군요. 네. 어. 그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 하시면은 또 뭐 이런 또 다음 질문이 그런 것들이 와요. 아마존 같은 건가 뭐. 오면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애플이 하면 어떡할래요? 네. 뭐 이런. 당연히 그런 거죠. 네. 저는 땡큐라고 봅니다. 일단 첫 번째는 애플이 어떻게 할래? 아마존이 오면 어떻게 할래? 보통 이렇게 나오는 시장들은 대부분 다 초기 시장이에요. 예. 다 성장의 초입 국면에 있는 시장이거든요. 큰 시장들은 그런 얘기 안 나옵니다. 이미 들어가 있지. 그래서 오히려 이 시장의 성장성이 있다는 증거고요. 그리고 그런 업체들이 관심을 가졌다고 했을 때 후광 효과가 훨씬 커요. 그리고 반대로 그런 회사들이 들어온다고 했으면은 똑같이 하겠죠. M&A로 할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텔레닥 입장에서는 네. 구글이나 애플이 들어오면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만약에 그 회사를 이제 어쨌든 저희는 주주 가치 측면에서 네, 본다고 하면 그 경영진 측면이 거예요? 아니라 예. 만약에 인수를 해준다고 하면 프리미엄 주고 인수할 테니까 좋은 게 되겠죠. 리본고 같은 경우도 이번에 보니까 지금 시총이 14조 달러 정도 돼요. 네. 14억 달러, 140억 달러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번 인수 가격 보니까 한 185억 달러 정도 됐거든요. 네. 한 30% 정도 프리미엄 준 거죠. 리본고를. 네. 그러니까 이제 이건 다 뇌피셜입니다.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네네. 당연한 이제 그런 식으로 인수를 하게 되면 프리미엄을 받을 테니까 그래서 기존 주주 입장에서는 뭐 나쁠 건 없죠. 빅플레이어가 오면 인수를 해야 되는 구조입니까? 즉 지금은 네이버가 우리가 제일 포털이 강하지만 네. 그가 10만이나 알타비스타나 라이코스를 인수하지 않았잖아요. 네. 저절로 그들은 죽었잖아요. 근데 그거는 경쟁한 관계에서 그런 거죠. 네. 근데 지금은 시장은... 보시면은 텔레닥 같은 경우는 지금 7천만 명 모았거든요. 지금 아까 말씀드렸죠. 고객 수가 7천만 명 있잖아요. 네. 이 플랫폼을 아무리 아마존이라도 다시 시작을 한다? 그리고 생각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제가 다시 처음에 드린 말씀을 드려보면은 의료 시스템은 기업이 주도할 수 없어요. 보험사랑 병원이나 의사들이 반드시 나서줘야 할 수 있거든요. 되죠. 예. 그러니까 일반 플랫폼이랑 그게 다른 점이에요. 그러면은 이것들을 그린필드 그러니까 처음부터 해온다? 이건 굉장히 시간이나 비용이 굉장히 오래 듭니다. 7천만 명에서 1억 명 넘어가고 이러면 그럴수록에 더 진입 장벽 확실히 세우니까 그렇죠. 이 주식은 좀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봐야 되겠다. 얘가 넘버원입니까? 비상장 포함해서? 그렇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일단 유일한 상장회사라는 것도 미국 시장에서 참 특이하네요. 전혀 예상밖에 답이었어요. 다른 데 상장 안 하고 있을까요? 네. 그래서 지금 하면. 상장을 준비하는 기업이 한 개 정도는 지금 보였어요. 상장하려고 네. 하면 확 인수하고 상장하려고 하면 확 인수하고 그러나 보다. 근데 저도 그건 좀 의아합니다. 왜 안 하는지. 그러니까. 네. 재밌네요. 예, 그 원격 의료는 사실 우리하고는 사실 인연이 많이 없는 저 산업 얘기도 하고 상상이 잘 안 가서 네. 아마 이해가 좀 그래서, 빠르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아마 제가 너무 급했나 봐요. 근데 중국의 핑안하고 핑안국닥터하고 그 알리건강? 네. 아, 대단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선발 업체가 거기 것 같은 그런 네. 느낌이고 예, 오늘 말씀하신 예, 텔레닥이 쫓아가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어쨌든 예, 대표적인 새 업체 주식 관심 종목에 좀 넣어놓고 앞으로 추이를 좀 보면 좀 있겠네요. 네. 그렇군요. 자 오늘 2교시 예. 즐거운 수업 원격 의료 시장에 대해서 미국은 어떤 상황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전반적으로 잘 설명 들었습니다. 이 프로가 교시라고 그래서 그런 거야. 응? 2교시라고 해서 수업이 됐다고. 아. 자 미래에셋대우의 김충현 선임연구위원 다음에 또 좋은 주제로 또 네.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네.